그냥 돼지갈비 아니셔. 무려 국내산 양념돼지갈비이셔. 갈비대 보이시나요? 진짜 돼지갈비만 사용합니다. 육즙이 차르르 흐르는 게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맛있는 건 두 말할 필요 없고요. 가격까지 저렴해 욕심껏 주문해도 부담이 전혀 없다는 국내산 돼지 양념 갈비. 1인분에 얼마일지 알아맞혀볼까요? 오, 10분에. 와. 국민들 대중 음식 아닌가요? 갈비. 우리 가족으로 가는 거니까. 어. 저희들 가족이 되게 좋아하는 거니까. 가족 있으니 메뉴. 외식할 때 제일 많이 먹는 거. 그렇지. 16,000원. 나 14,000원. 물가가 좀 비싸니까 19,000원? 시민 예상가는 1인 14,000원에서 16,000원. 양념 돼지갈비 1인분 가격이 ㅂ입니다. 우와. 1인분에요? 대박. 오, 대박이다. 우와. 우와. 정말이요? 되게 비싼데 이게 실제 가격이에요? 와, 바로 가고 싶어요. 100% 국내산 냉장육만 사용한답니다. 이거 갈수록 침 고이는 속도가 빨라지는 자태.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직접 맛보고 나온 손님들에게 밀착 취재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메뉴 드시고 나오셨어요? 양념갈비 먹고 나왔어요. 이게 다 한돈으로 알고 있어요. 한돈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 안 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저렴하니까? 네. 좀 맛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완전 맛있어요.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비주얼도 좋고 다 좋아요. 삼촌들이 방송에 이렇게 소개해줘도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친구가 생각이 좀. 매우 괜찮은 집. 제가 먹은 집 제일 맛있던 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빠도 아들도 인생 맛집으로 손꼽는 이곳. 동네에서는 벌써 입소문이나 식사 시간에 딱 맞춰가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여기 양념갈비 주세요. 사장님, 저 양념갈비 하나만 주세요. 갈비나 주세요. 이게 맛있겠다. 고기 나왔습니다. 오, 야, 이쁘다. 하은이 나왔다. 오, 정말 이거라. 오. 잘 달궈진 불판에 부드러운 돼지갈비 얹고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주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아, 고기 질이 너무 좋네. 맛있는 빛깔이 도는 이때가 바로 먹을 타이밍. 고기 한 점, 두 점, 석 점 올렸어. 야무지게 한 입 넣어주면 지대로다, 아주 지대로야.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지. 뭘 좀 아시는 손님. 갈비 양손에 쥐고 사정없이 뜯어주있어. 저기요.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고기 이 가격에 이 맛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뭐 가격을 떠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갈비 중에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일단 가격 보고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저렴해요. 정말. 저희 요즘은 가성비 하잖아요. 가성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국내산 양념 돼지갈비 1인분 가격은요. 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인분 180g에 5,900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가격. 문질러 봐도 요 가격 하시랍니다. 네. 처음에는 1인분에 180g에 9,500원씩을 저희들이 판매를 했어요. 진짜로 물가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무려 4,000원이나 내린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 애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애들만 계속 먹이고 엄마, 아빠는 정녕 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배불리 못 드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아, 그러면 제가 한 달 정도만 100인분만 한정 판매로 5,900원 1인분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1인분에 180g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적은 양을 주는 게 아닙니다. 3분 간이 나왔습니다.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양념 돼지갈비. 사실 이 집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이 더 유명합니다. 국내산 냉장육이라 입에 넣는 순간 몇 번 씹지 않아도 사르르르 부드러운 식감 자랑하고요. 턱관절을 풀어주고 크게 한 썸. 뼈에 붙은 살까지 싹 발라져 있어. 너무 맛있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참 좋습니다. 따끈한 쌀밥과 환상궁합. 어린아이도 꼭꼭 씹어 즐기고요. 어른들 입맛에도 딱입니다요. 이 집 양념이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은은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감칠맛이 있어요. 은은한 단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당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래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것 같아요. 양념 맛의 비밀 다들 궁금하시죠? 제가 중국 영역 20년 됐는데 이 고기는 은은한 단맛이 나는 감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돼지갈비를 좋아해서 한 50군데 다녀봤는데 여기는 키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생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매실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감초와 키위, 생강과 매실청을 꼽았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꼭 재료가 있을까요? 이 중에서요?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여기는 없습니다. 저의 비법 재료는 여기 있습니다. 딱 봐도 일반 물은 아닌 것 같죠? 네, 일반 물이 아니고 흰 목이버섯을 우려낸 차를 만드는 물입니다. 흰 목이버섯, 조금은 낯선 재료인데요. 양념에 넣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워낙 이제 몸에 좋아서 항상 즐겨 먹던 차예요. 몸이 너무 기력이 좋아져서 아 이거를 고기에다가 해보니까 고기가 훨씬 잡내도 안 나고 부드럽고 정말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일반 물에 흰 목이버섯 우린 물을 넣고 짭조름한 간장에 고기 육질을 부드럽게 해줄 과일을 듬뿍. 이대로 3일간 냉장 숙성하면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도는 사장님표 특제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칼집을 섬세하게 낸 돼지갈비를 자장자장 재운 다음 끝엔 꼭 이 재료를 넣어야 한다는데요. 방앗간 참기름. 아, 방앗간의 덮짠. 네, 방앗간의 덮짠. 아, 이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죠. 맨 마지막. 방앗간에서 짠 국산 참기름으로 풍미 끌어올려 이렇게 부어주면 참기름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고기에 쏙쏙 스며든답니다. 이대로 3일 동안 숙성하면 고기에 양념이 적당히 스며들어 맛이 풍부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식감도 부드러워진다는군요. 아우, 나도 먹고 싶다. 이 집에선 욕심껏 먹어도 1인분에 5,900원. 양념갈비로 포문을 열었으면 그 다음은요. 사장님, 여기 생갈비 3개 주세요. 천홍빛 고기에 지방이 고루 잡힌 국내산 생돼지갈비 등장이요. 육즙을 가득 머금은 자태에 한판이 철로 나옵니다. 요건 1인분 130g에 9,500원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답니다. 히말라야 소금에 콕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오로지 고기 품질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맛이 있을 수밖에요. 여기는 9,500원이니까 가성비 대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양념이 일단 제일 저렴해서 많이 먹긴 하는데 생갈비도 겁나 맛있습니다. 사장님, 생갈비 좀 주세요. 3인분. 갈비는 미리 손질해 놓지 않고 주문 직후 손질하는데요. 생갈비 같은 경우는 가장 신선한 부위이기 때문에
얘를 포를 떠서 냉장고에 들어가 버리면은 많이 가장 신선할 때 드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리고 또 가장 또 그때가 제일 맛있고요 사실. 오로지 맛을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생갈비 나왔습니다. 야 잘 익었네. 풍성한 육즙에 부드러운 식감. 양념 돼지갈비와 판매량이 비슷할 정도로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너무 맛있다. 국내산 생돼지갈비와 양념 돼지갈비. 메인 메뉴는 이렇게 딱 두 가지인데요. 지금부터는 요 불판에 집중하세요. 이 노래가 나오네. 짜라잔. 버튼을 누르면 불판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고기를 구울 때도 계속 움직이는데요. 우와 돌아간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불판이 구르는 만큼 더 맛있게 굽힙니다. 고기 불판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갈비가 계속 안 굽으면 타잖아요. 얘가 스스로 계속 움직여주니까 갈비가 하나도 안 타고 육즙도 살아있고 엄청 맛있게 잘 익더라고요. 바로 요 불판에 가격파괴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